안녕하세요. 네, 인형 언니 트레킹 PB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왔느냐? 자라섬 왔습니다. 저 뒤에 이것은 가평역입니다. 네, 오늘 가평역에서 지금 전철을 타고 내렸어요. 여기서 이제 걸어서 자라섬까지 가서 자라섬을 한 바퀴 돌고 또 예쁜 사진 찍는 포토 트레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찍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가평역. 자, 가평역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여기 회원님들 같이 움직입니다. 자, 자라섬 이화원 가는 길이라고 나왔네요. 이쪽으로 쭉 걸어갑니다. 아, 지금 이제 코스모스 바로 옆에 피었어요. 코스모스 한들 한들 가는 길 걷겠습니다. 황금 들녘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 이런 길 따라서 쭉 걸어갑니다. 20분 동안 걷는다고 해요. 자라섬까지. 자, 이쪽에서 이제 다리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다리 넘어가요. 길로 갑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또 왼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화원입니다. 여기 좀 잠깐 둘러볼게요.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화원 앞에 뜰이에요. 출발하게요. 굳어서 간식을 좀 먹고 갈게요. 배를 좀 든든하고 채우고 가요. 그래서 드론도 갖고 오셨어요. 자라섬 꽃페스타 행사장입니다. 자라섬 입구에 들어왔고요. 중도, 남도 이쪽으로 쭉 걸어가 볼게요. 자, 날개 벌써 포토존이 나오네요. 아, 여기 이제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볼게요. 부터 지금 꽃동산이 펼쳐지고 있어요. 쭉 갑니다. 이쪽에 물과 함께 하는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 한국의 그림이죠. 지금 주차장을 통해서 이제 갈 건데요. 아우, 차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 2023 가을 자라 마켓 섬. 아, 여기 지금 장이 섰어요. 이쪽으로 쭉 시장이 연결되네요. 이제 입구입니다. 자, 들어갈게요. 잠깐만. 네, 입장료 7,000원이고요. 지금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지역 상품권도 주고요. 또 뭐를 주네요. 풀가든 입장입니다. 아, 꽃길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건너갑니다. 이 물속 풍경을 보니까 더 예뻐요. 아,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쭉 갈게요. 분홍색 핑크뮬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쪽 핑크뮬리밭이에요. 핑크뮬리밭으로 들어갑니다. 분홍색 솜사탕. 핑크뮬리밭에서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아, 지금 사람 너무 많고요. 아, 지금 모델분님과 작가님들 열심히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뭐 엄청난 꽃길 쫙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 입구 초입인데 계속 나오겠죠, 꽃이. 흑사로 만들어 놓은 동물 모형들. 저쪽에 또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돌이 달렸어요. 이쪽 길도 좀 가볼게요. 전 어딘 왕자예요. 비는 낮 달맞이. 크뮬리 옆으로 이쪽은 온통 백일홍 세상입니다. 아, 너무 많이 피어 있고요. 저쪽 뒤에는 또 하얗게 구절초가 피어 있어요. 아, 이거 보세요. 눈 온 것 같죠? 아, 그래서 구절초와 백일홍. 저쪽에 더 많네요. 구절초 하얀 꽃이. 네,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펼쳐집니다. 이 버베나 보라색 꽃이에요. 보라색 꽃 당겨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저쪽 구절초로 들어가는 샛길 있어요. 저쪽으로 좀 가볼게요. 아, 여기 하얀 구절초밭. 아, 너무 예뻐요. 아, 이렇게 그 옆에는 또 백일홍. 아, 꽃밭 천상향합니다. 아, 오늘 휴일을 맞이해서 자라섬 와봤습니다. 자라섬 여기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꽃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아왔고요. 초입에서부터 지금 뭐 꽃들이 변화를 거치면서 계속 여러가지 꽃들이 피어있거든요. 지금 이곳은 하얀색 구절초가 피어있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는 백일홍도 피어있어요. 네, 여러분들 나오셔서 가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일홍이 피었습니다. 아, 이쪽에 어마어마하게 피었어요. 백일홍. 벌, 개미치, 보라색 꽃입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이제 또 노란 국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뻐요. 아, 아유, 세상에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을까요? 아이고, 이뻐라. 아, 이쪽 지금
바로 강이 보이는 곳이고요. 네, 여기 파라솔 많이 있고, 네, 여기 바다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곳이 피어 있는 곳이에요. 물이 보이는 바로 물 바로 앞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지금 바다섬 전체 경관이에요. 또 저 너무 예쁜 곳이 나왔어요. 마치고 반대로 돌아 나가요. 이분 하트도 있네요. 아, 이쪽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잘 못 찍겠는데요. 저쪽까지 곰돌이에다가 예쁜 사진들이 많이 찍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 이거 하와이안 무궁화 비슷하게 우리나라 품종은 아닌 것 같아요. 엄청 크네요. 오, 저쪽까지. 오, 너무 꽃송이가 아주 한 방만해요. 여기 백일홍 꽃밭 사이로 향해서 갑니다. 천상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뜻이만한 꽃, 이거 부용꽃입니다. 꽃송이가 말도 말도 못하게 커요. 이거 보세요. 아, 이게 부용꽃입니다. 곳곳에 포토존. 아, 이쪽은 또 예쁜 코스모스 꽃밭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또 미니 코스모스, 아니 해바라기 밭이에요. 미니 조그만 꽃이에요. 이곳은 꽃별 시소, 하얀 구슬초가. 쭉 뮬리밭으로 돌아왔네요. 원점 회귀. 아, 예쁜 핑크 뮬리밭 초입입니다. 딴 데 갔던데요. 의자 포토존. 자, 자라서 여기 그네. 아, 여기 또 반영이. 아이고, 아이고, 네. 안녕이 지금 너무 아름답고요. 이쪽도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자, 강줄기를 따라서 또 천천히 걸어봅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